팬심을 왜 그만둬? 평생 팬심만 하고 살았어. 이게 내 전부인데 뭘 그만두라는 거야? 넌 팬심 왜 하니? 재능 없는 거 증명하려고 하니? 해도 안 되는 거 집어치우고 공부 다시 시작해. 나 펜싱에 재능 있어. 그래서 시작했어. 지금은 슬럼프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냥 펜싱이 좋아. 성과도 없는 일을 좋아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하다. 전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공부 시작해. 뭐가 다쳤다고요? 오줌 누는 소년이 더 이상 오줌을 눌 수 없게 됐다고. 신문 사절 안 보여? 신문을 사절한다는데 왜 사절을 안 해서 가만히 있는 애를 고자로 만드냐고! 내 말 안 들려? 동네는 소리를 안 지르면 대화가 안 되나. 네가 반말하는 건 나도 반말해도 된다는 뜻으로 할게. 그리고 신문 사절 붙여놔도 신문 넣는 건 사회의 암묵적 합의야. 이제 알아듣게 얘기해봐. 뭐가 다쳤다고? 저 짝퉁 동상 말하는 거야?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거. 저게 짝퉁이야? 저딴 게 원본이 있다고? 아니, 짝퉁이면 오줌 누는 소년이 오줌을 못 넣어도 된다는 거야? 누구나 오줌 넣을 권리는 있어! 그러니까 네 주장은 종이로 만든 신문이 저 금속으로 만든 동상을 부셨다는 얘기잖아. 그래,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. 야, 상식적으로... 아니, 상식적으로... 이 신문에 부서질 정도면 이미 금이 가 있었다는 건데 내가 뭐 어디까지 배상할까? 누가 배상하래? 그럼 뭘 하라는 건데? 모르지! 난 그냥 화를 내고 싶었어! 화가 나니까! 조심히 가.